소나무를 그립니다. 오늘의 소나무, 한지가 아닌 다른 종이의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의 그림은 그어지는 선들의 느낌에 의해서 결과물들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선으로 만들어지는 그림, 특히나 우리의 그림은 선에 의해서 선 하나로 그림이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어진 선들의 하나하나에 대한 느낌, 그것을 작가가 원하는 그 선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합니다. 작가들은 자신이 맞는 선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이렇도록 과장되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선을 긋는 스케치, 스케치를 잘하는 방법, 블라인드 컨투어 스케칭을 이해하고 그것을 익히면 누구나 쉽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사물을 멋들어지게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스케치, 가장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스케치 방법을 익히는 하나의 방법, 블라인드 컨투어 스케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한 그림에 간단한 색을 입힌 것, 이 방법은 우리 전통 수묵 담채화의 방법입니다. 붓과 먹으로 우리의 그림을 그립니다. 종이가 달라 그 느낌이 달라짐을 경험하시고 같은 방법, 같은 내용으로 소나무를 그려봅니다. 종이에 그어진 선들의 느낌,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 작가는 오늘도 다양한 방법의 스케치를 시도합니다. 선긋기에 가장 중요한 펜, 붓으로 그리던 우리의 그림, 오늘은 펜과 붓의 조합을 이룬 붓펜, 붓펜으로 선을 그어봅니다. 우리의 붓은 붓 하나로 농담과 굵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그림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붓펜은 굵기 조정은 가능하나 농담의 변화는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림 도구입니다. 종이가 달라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붓펜으로 큰 줄기의 스케치를 합니다. 선들의 표현에 다양한 모양을 줄 수 있는 그림 도구의 선택, 그림 결과의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그림, 붓은 붓이되 펜과 비슷한 붓, 그것으로 스케치한 결과물을 보시겠습니다. 붓이기에 선의 굵기를 자유롭게 스케치할 수 있어 여타 스케치와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 스케치를 하며 우리 그림의 특징, 그것을 마음껏 표현해 봅니다. 우리 그림의 특징 중 하나, 스케치를 하며 그어진 선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빠꾸의 그림 되돌릴 수 없음에 스케치를 하며 그어진 선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만 되는 우리의 스케치, 여타 스케치 방법과 비슷하지만 그 긴장의 강도는 더 큰 것입니다. 우리 그림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 여백. 우리 그림은 여백이 있어 아름답다 합니다. 선으로 스케치하며 마무리되는 우리 그림의 특징, 그것으로 인해 남겨지는 여백들이 우리 그림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그림의 스케치 방법 중 나무의 잎을 그릴 때 그 나무 잎의 특징, 그것을 찾아내어 반복되는 문양을 그림에 남길 때 우리는 그 그림에서 그 나무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에서 사물의 특징을 잡아 반복되는 문양을 만드는 일, 나뭇잎을 가리켜 나뭇잎 그리기 방법, 점해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나무의 솔잎을 그릴 때 침엽수 솔잎 모양에 있는 그대로 그 모양을 단순화시켜 문양으로 만들어 그립니다. 우리 그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솔잎 그리기 차림법과 반차림법, 이를 응용하고 이를 변형하여 오늘의 스케치 솔잎을 그립니다. 우리 그림의 스케치, 그어지는 선들, 선들의 농담이 있어 우리 그림은 여타 스케치와 다르게 그 깊이가 있습니다. 먹색을 이해하시고 그 먹색을 활용하면 그 어떤 스케치보다 깊이 있는 스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스케치의 소나무 그림, 그 안에 담겨지는 아름다운 요소, 서양의 기준으로 볼 때 그 기준, 동양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동과서 그림, 기본적으로 상세히 있는 그대로를 그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합니다.